왔습니다. 은덕입니다. 자, 오늘은 간단 개봉 영상이에요. 네, 요 앞에 있는 제품을 간단 개봉할 건데, 요것은 이제 주술회전 제로, 예, 극장판이죠. 주술회전 본편의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좀 다룬 내용인데, 전 극장 가서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. 주인공 오코츠 유타라는 캐릭터를 이제 모형화한 제품입니다. 사이즈는 이제 7분의 1 스케일이고요. 시부야 스크램블, 요 제조사가 이제 조금 뭐랄까 좀 가격대가 있거든요. 근데 가격대가 있는데 반해서 뭐랄까 볼륨감이라든가 그런 게 약간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박스를 이제 살펴보면은 정면에는 이제 안에 내용물을 확인할 수가 있고, 측면에는 이름과 주술회전 제로 뭐 이렇게 딱 써 있고, 영어로 써 있고 일본어로 써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뒷부분에는 이제 여기 이제 리카짱 힘을 빌려줘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. 뭐 지금 요 캐릭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리카라는 아이가 요 여자아이예요. 네. 외형은 여자아이지만 실제로는 이 작품의 내용상으로는 이제 주술사랑 저주사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, 주술사는 주술을 쓰는 사람이고 저주사는 저주를 쓰는 사람입니다. 이 여자는 일단은 사람은 아닙니다. 자, 그러면 개봉 해보겠습니다. 블리스터의 포장은 뭐 이렇게 돼 있네요. 굉장히 단순합니다. 검 한 자루와 본체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베이스도 일체형으로 이제 처음부터 붙어 있나 봅니다. 샷. 와. 오. 포장이 네, 이렇게 돼 있네요. 7분의 1 스케일이니까 뭐 캐릭터의 사이즈는 그렇게 작지도 않고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. 이렇게 검의 디테일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깔끔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네. 딱히 휘어진 느낌도 없고, 네, 뭐 도색도 깔끔하게 음영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가격이 좀 있으니까 뭐 이런 디테일들에서는 뭐 흠잡을 데가 없겠죠. 네. 그리고 본체 비닐 포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, 네. 오른손에다가 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요. 네, 이렇게 조립을 마쳤고요. 출시일은 2022년 12월. 가격은 33만 5천원 정도로 국내 샵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. 제가 영상 찍기 전에도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품절이 안 되는 걸 보면 그렇게 잘 나가는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는 주술회전은 주인공인 이타도리 유지보다는 주변 이타도리 유지는 요 친구입니다. 요 친구. 네,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. 이타도리 유지보다는 주변 인물들 중에 섹시한 남캐들이 많아서, 네, 그 캐릭터들을 몇 개를 예약을 했었는데, 그 메가호스의 고조 사토루, 그리고 오늘 살펴볼 요 시부야 스크램블의 오코츠 유타, 그리고 같은 제조사에서 이타도리 유지의 몸을 빌린 스쿠나, 이렇게 세 명의 캐릭터를 예약을 했었는데요. 가장 처음 받은 제품이 이 오코츠 유타입니다. 외관 디자인을 보면 오코츠 유타가 오리모토 리카, 이 여자의 이름이 오리모토 리카예요. 오리모토 리카를 안고 있으면서 검을 앞으로 이렇게 뻗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이 포징은 주술회전 제로의 표지, 만화책 표지를 극장판 캐릭터 이미지로 모형화를 한 것입니다. 조형 채색 모두 디자인 코코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, 규모가 좀 있는 회사라서 구글에 영어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바로 나오고요. 지금까지 조형했던 피규어들을 전부 볼 수 있습니다. 품질이 정말 엄청난 곳이니까요. 넨도로이드부터 해서 정말 많은 제품을 조형했던 곳이니까 홈페이지에 한번 방문해 보셔도 재밌을 겁니다. 이제 제품을 좀 살펴보면 여기 이제 들어보면은 피규어 치고는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는데, 베이스에 사용된 이펙트를 이게 속까지 꽉 채워서 조형을 한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그런가 이펙트에서 느껴지는 음영 표현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. 표면을 도색을 해서 음영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 내부의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음영 표현이 느껴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. 유타의 신발을 보면 뭐랄까 약간 지저분한 느낌을 잘 표현했다고 해야 할까요? 흰색 신발 특유의 사용감이 느껴지는 그렇게 약간 거뭇거뭇한 그런 게 살짝 묻어있는 그런 느낌으로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. 바지는 신발 안쪽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뭐 패션 감각이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. 바지의 질감이나 주름의 느낌 이런 걸 보면은 약간 부드러운 소재의 느낌이 나게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.
주름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. 벨트 부분은 약간 디자인적으로는 이제 뭐 마스킹을 해야 되는 부분일 테니까 약간 마스킹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막 딱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에요. 이렇게 뭐 이런 부분은 뭐 제품마다 편차가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제거만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. 상의도 이 펑퍼짐한 느낌의 옷의 느낌이 주름이나 그런 음영 도색들 이렇게 딱 튀어나온 부분들에 이제 약간 하이라이트 느낌으로 역시 예사롭지 않은 코디로 패션 감각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팔에서는 전완근이나 손등의 굴곡이 남성적 느낌이 나게 잘 되어 있고요. 반지가 보이는데 이제 반지는 리카와 사연이 있는 그런 반지인데 뭐 복잡한 형태는 아니지만 정말 작은 부분인데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. 표정은 그 표지의 느낌을 살리려고 했던 건지 뭐 각성한 뒤에 오코츠 유타의 그런 표정인 거를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깔끔하게는 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. 남성 캐릭터라서 그런가 뭐랄까 미묘하게 마음에 든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. 뭐 턱 때문에 그런가 턱이 약간 부각되는 느낌도 나거든요 지금. 뭐 아무튼 뭐 깔끔하게는 되어 있습니다. 이제 리카짱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제가 딱 봤을 때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발입니다. 발. 사실 복장을 제대로 갖춘 피규어의 맨발을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서 어느 정도 레어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손가락의 디테일도 충분히 훌륭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노출된 피부의 도색 상태라던가 청색 원피스의 주름 형태도 정보량이 어마어마한데요. 약간 아쉬운 부분을 하나 꼽아보자면 리카짱의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. 각도를 돌려서 봐도 뭐 편안한 각도가 나오질 않는데요. 머리카락 조형도 디테일이 좋은 편이긴 한데 뭐 유타처럼 깔끔하게 딱 떨어지진 않고 뭐 덩어리를 붙여놓은 티가 좀 나는 편입니다. 아무래도 헤드 조형 자체가 뭐 속에 들어있는 형태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시부야 스크램블에서 발매한 7분의 1 스케일 오코츠 유타와 리카짱을 살펴봤는데요.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이래저래 볼륨감이 떨어져서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제품을 본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 캐릭터 두 명으로 봐야 하고 뭐 전체적인 품질이 최상급 위에 뭐 극최상급 네, 극최상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볼륨감이 좀 떨어지더라도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극장판 주술회전의 고증도 뭐 유타의 표정 부분이 약간은 오묘하긴 하지만 성우 오가타 메구미씨가 연기했던 오코츠 유타의 그런 작중 이미지가 느껴져서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구매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간단 개봉 영상을 촬영을 해봤고요. 제가 이벤트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이벤트 영상도 지금 못 찍고 있어요. 아마 다음 영상이 아마 이벤트에 그런 좀 알려드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하나 정도는 더 간단 개봉 영상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거를 간단 개봉을 하고 어떤 거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아 또 요게 또 고민입니다. 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럼 가보겠습니다. 은덕이었습니다.